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기원 찬양 들려주시는 샬롬 찬양대 고맙습니다. 네, 왜 웃냐면은 제가 작곡한 곡을 오늘 찬양했어요.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오늘 설교와도 연관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송가에 제가 멜로디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작곡을 한 건데 여기서 기업의 1차적인 의미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땅에 대해서 한이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땅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주신 것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그 땅을 분배하는데 그 분배하는 원칙이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땅을 많이 주고 인구가 적은 지파에는 좀절그 넓지 않은 땅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 그 받은 토지가 가문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게석을 세웠는데 이 지게석은 절대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땅이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빈부 격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고통과 또한 시련과 압박 속에 살았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억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거나 또한 돈이 없어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만들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땅을 부지런히 경작하고 가꾸어서 부유하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그 게을러 가지고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땅이 아예 없어서 빼앗겨서 벗어날 수 없는 가난에 내던져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그 조치들이 사람의 욕망으로 인해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소작농을 하고 있는 빠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을 땅 주인이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토지만 있으면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겠다. 어떤 악마가 있더라도 내가 그거 두렵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벽난로 뒤에서 악마가 그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럼 나와 한번 대결해보자. 너를 땅의 포로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 빠옴에게 자기 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땅을 잘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더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것을 팔아서 또 그쪽으로 옮겨고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잘 가꾸어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출도 늘어나고 돈도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땅도 또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더 넓은 곳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바시길이라는 멀리 떨어진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천 루블만 있으면 원하는 땅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빠오면 당장 거기 바시길로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그 촌장을 만났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천 루블만 내면은 얼마든지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천 루블을 내고 그 당신이 아침에 해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원하는 곳을 마음껏 돌아다니고 삥 돌아서 돌아온가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면은 그 땅이 당신의 땅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그 땅도 갖지 못하고 천 루블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빠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흥분되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가질 생각에.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내가 아침 일찍 그렇게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흥분돼가지고. 그래서 밤에 뒤척뒤척하다가 새벽에 되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꿈을 꿨어요. 근데 악마가 꿈에 막 배를 잡고서 깔깔거리며 웃는 거예요. 왜 웃나 봤더니 거기 누가 죽어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깼는데 날이 밝아있어요. 그래서 꿈을 잊어버리고 그래 이제 오늘 드디어 땅을 갖는 날이야. 내가 열심히 돌아다녀서 땅을 가져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밟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땅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되겠지 돌아가야지 했는데 눈앞에 정말 아름다운 그 초원과 시냇물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 저기 조금만 더 가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더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해가 벌써 많이 진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기 시작하는데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근데 이제 해가 막 니언니어 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앞에 목적지가 보이거든요. 드디어 내가 출발한 것이 보이는데 해가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될까 보다. 근데 그 목적지 처음에 출발했던 그 언덕에서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막 어서 오라고 이렇게 손을 잡는 거예요. 보니까 언덕이거든요. 아, 그래. 저 언덕은 여기보다는 해가 좀 늦게 지니까 내가 올라가면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갈 수 있을 거야 생각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해가 떨어지니까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근데 빠움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고 맙니다. 너무 무리해가지고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땅을 파가지고 그 빠움이라는 사람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 빠움이 결국에는 얻게 된 게 자기가 들어갈 무덤 한 평 그걸 얻게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톨스토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 땅을 독점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또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이 7년이 7번 지난 다음에 즉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안식년이 땅의 안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희년은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부채를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모든 노예들이 해방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분배받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식년에 땅이 쉬어서 경작이 금지가 되지만 안식년에 생산되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런 열매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걸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주인뿐만 아니고 길가는 나그네라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것을 따먹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희년에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된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그런 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경제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안식년과 희년은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 포로된 사람을 위한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종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대가 없이 내놓아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지켜질 수가 없었어요.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뭐 지켜졌던 이런 안식년과 희년의 법이 나중에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땅의 안식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땅을 쉬게 합니다. 땅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서 강제로 쉬게 만들고 또한 백성들을 억누르고 그들에게 사랑을 발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했던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자신들이 포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헐벗고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구절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하신 그런 행동이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그 제1성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실 것인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먼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18절 말씀에서 밝히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가 바로 당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뜻을 이해한 사람들은 없었지만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왜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억눌린 사람, 종살이하는 사람, 땅을 빼앗긴 사람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그 사역이 앞으로 이어질 것인데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이 사역을 하시겠다. 희년의 사역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사역에 대한 청사진을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배려하십니다. 특히 고아나 과부, 나그네와 같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구약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사역의 일성으로 당신이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사람, 기먹은 사람, 앉은뱅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들은 그 청년은 고민을 합니다.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물질적인 거는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계명들을 지키는 것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보이는 것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태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은 술, 담배를 하지 않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서로에게 아 저분은 정말 신실한 분이야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주의 성수 잘 이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경건을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 비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것만 챙기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얌체 같고 그리고 막 싸납고 거짓말 잘하는 이런 사람들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교회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강림을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47절에는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4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의 처음 모습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한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실제적인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반쪽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한 달여 동안에 대천덕 신부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중국 산둥성에서 사역한 미국 장로교 선교사 루본 아처 토리 주니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한 그 배를 타는 선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파송이 되어서 성공의 대학교의 전신인 성미가엘 신학교 확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강원도 태백에 성공의 수도원인 예수원을 설립하셔서 2002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기까지 거기서 사역하신 그런 분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책 중에서 제가 여러 개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감명을 받은 가장 인상 깊게 깊은 읽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중국의 예수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가정은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인 1927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시작한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외국 선교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중국 자체적으로 그 스스로 생겨난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영국 의료 선교사 보원 리즈 박사가 그들과 함께 경험한 것을 책으로 엮어서 중국의 예수가족 공동체 이야기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리즈 박사는 예수가정 지도자들과 13년 동안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중국 당국에 의해서 사역하던 그 병원이 폐쇄되면서 산둥성에 있는 그 예수 가정으로 초대되었는데 그곳에서 2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겪은 내용을 책에 기록한 것인데 리즈 박사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 그 공동체에서 한 가족당 땅을 한 600평 정도씩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모든 가족들이 다 600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전체 한 5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일상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4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각자 자기의 일터로 가서 일을 하고
또 일을 다 마치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어떤 공동체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노동은 신성한 의무였어요. 노동이 바로 기도고 기도가 바로 노동이고 이렇게 신성하게 자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쁨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나누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 가정에서 지도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 그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지도자에게 어떤 그 권한이나 지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에게 특권이 하나 딱 주어지는데 그 특권이 뭐냐면은 인분을 지고 갈 수 있는 특권을 줬다고 합니다. 인분이 뭔지 아세요? 네. 뭐 좀 전문 용어로 똥찌개라고 하는데 그거를 질 수 있는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되어서 자신의 사상의 우수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공동체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깜짝 놀랐는데 두 가지를 놀랐다고 그래요. 근데 제일 먼저 놀란 것은 뭐냐면은 이 공동체 지도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만나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입니다 얘기했는데 보니까 어떤 아주 초라한 노인이 그 인분 그 수레를 막 끙끙거리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도자라는 사실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자기들이 그토록 총과 칼을 써가면서 무력으로 이루고자 했던 그 공동체를 그 이상적인 그 사회를 이 총과 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만으로 이곳에 이루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공산당원들이 그것을 보고 살 말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건물을 없애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곳에는 교회 건물이 뭐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평소에는 공장으로 쓰이는 게 그게 교회 건물이에요. 그리고 뭐 가정마다 따로 다니면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하니까 교회 건물을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굉장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중국이 완전히 공산화되면서 또한 모택동의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피게 되면서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붙잡혀서 처형되고 그리고 나서 역사 속으로 이 공동체가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이 공동체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 자손 중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이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중국의 이런 예수 가정에 큰 영향을 받고 감동하여서 강원도 태백에 내려와서 예수원이라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예수원을 설립한 목적은 기도와 노동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이루어주시는지 안 이루어주시는지 이것을 한번 실험해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느냐,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제목들을 놓고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예수원의 가장 큰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사회 정의와 통일을 위한 사역은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원에 가서 기도하고 노동하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큰 위기의 상황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소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이 이것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희년의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는데 희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가 구현되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뜻을 이루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그런 공동체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우리 주위에 있는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해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선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은 가능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체질이 바뀌고 개혁과 갱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예로 드신 누에 꽃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누에가 뽕잎을 계속 먹다 보면 점점 자라면서 어느 날은 꽃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누에의 몸에는 특수한 세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세포들이 애벌레로 살아갈 때는 아무런 뭐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가 누에의 꽃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세포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세포가 점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져나가면서 서로 연결하고 그리고 이 세포들이 나중에는 누에 그 애벌레의 모든 분들을 다 먹어버리고 예, 누에가 없어지고 대신 나비가 된다고 합니다. 누에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누에 애벌레 속에 있는 그 세포들, 그 나비의 세포들이 어느 날 조금씩 변화돼서 서로 연결되고 그러면서 전체 애벌레가 바뀌어서 완전히 나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비의 몸이 되고 나비의 날개가 되고 여러 시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생긴다면은 그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우리가 기대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이름뿐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에 애벌레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하나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 바뀌게 될 때 나비가 되어서 마음껏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부활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시작하는 그 한 사람, 성령에 이끌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인용하신 이사 61장 1절 2절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인생의 광야에서 괴로워하며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가사 중간에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른데 왜 성령을 부어달라 할까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각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